기력 떨어지는 또 여름철인데요. 또 식사하실 때 굵었으면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물 보양식 만드는 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으로 만드는 뜨끈한 국물 보양식 배워볼까요? 먼저 육우 양지를 활용해 육수부터 끓여볼게요. 솥에 반까지 물을 채우고 육우 양지와 향을 낼 채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푹 끓여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센 불에서 끓이다가 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놔두세요. 그리고 약불에서 한 10분 정도 놔두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육수는 체에 거르고 고기는 찢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맛있는 육수를 활용해 육개장부터 만들어 볼까요? 숙주와 고사리 등 각종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숙주는 살짝 데친 뒤 건져내고 이어서 버섯도 데쳐서 준비해 주세요. 데친 버섯과 나머지 재료를 먹기 좋게 썰어 주고요. 고추기름도 만들어 줍니다. 고추기름을 낼 때는 처음에 불을 켜지 않는 상태에서 재료들을 먼저 넣고요. 나중에 불을 켜야만이 타지 않게 볶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추기름에 준비한 재료를 넣고 볶다가 참치액, 육수, 안심, 물을 넣고 푹 끓여주면 얼큰하게 즐기는 보양식 육우육개장 완성! 다음으로는 영양 가득 육우버섯 들깨탕을 만들어 볼까요? 버섯과 들깨가루를 포함해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미나리와 대파, 버섯과 감자는 먹기 좋은 형태로 손질을 해주고 국간장에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 육우를 볶다가 육수와 손질한 재료를 넣고 끓여주세요. 육수가 끓어오르면 양념장과 들깨가루를 넣고 더 끓여주면 되는데요. 고소한 맛에 영양까지 더한 육우 버섯 들깨탕 완성! 육우를 활용한 국물 보양 요리로 건강하게 우리 가족 밥상 차려보세요. 화면 보고 어우. 나니까 그냥 시원하게 한 그릇 쫙 아우. 들이키고 싶은데 네. 이 아쉬움을 육우 보양식으로 또 보양식 달래주시라고 새로운 게또 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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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우로 이제 갈비찜 네. 좋은 재료들 넣어가지고 갈비찜. 보양 갈비찜을 육우 보양 갈비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갈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에 차가운 물에 한 2시간 넘게 핏물을 좀 빼서 준비를 하시고 여기에다 이제 부재료는 무 같이 들어가면 소화 좀잘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가장자리를 깎았고 예, 당근이고요. 그리고 밤도 있으시면 넣고 대추도 넣고 인삼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갈비 양념장 좀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갈비 양념장에 재료는 어쨌든 간장. 간장. 네, 그래서 간장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좀 부드럽게 배 갈은 거. 배가 들어가는 네, 배 갈은 거 넣어주세요. 파인애플 뭐 이런 거안 하셔도 배 정도만 넣으셔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좀 단맛은 내셔야 되니까 설탕은 좀 그렇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양념에 우리 갈비찜 하실 때파 다져서 넣는데 파란 부분 말고 이렇게 흰 부분 넣어주시고요. 네, 마늘까지. 마늘?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꿀을 조금 넣어요. 오, 예, 꿀. 설탕만 넣지 않고 꿀이랑 섞어서 쓰면 좀 부드러운 단맛 내실 수 있고 예, 술 넣으시는데 맛술하고 청주 두 가지 있으면 두 가지 넣고 없으면 청주나 맛술 넣어주시고 깨도 넣어야 되겠죠? 네, 고기니까 당연히 후춧가루도 넣고 여기에다가 좀 고소하게 참기름까지 이렇게 이제 양념을 했고요. 핏물 빼신 고기를 끓는 물에 한 10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기름을 한번 빼서 다시 제가 이제 물을 넣고 6컵을 넣고 이렇게 끓이고 끓이고 있어요. 이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오, 갈비가 부글부글 이렇게 이제 잘 끓고 있죠. 이건 갈비탕인데? 네, 그래서 갈비가 이제 이렇게 해서 10분 데쳐내고 다시 샘물 잡아서 1시간 끓인 거예요. 먼저 끓여야 어차피 돼요. 네, 중요한 게 충분히 익은 상태에서 간을 하셔야 익은 다음에 예, 간이 잘 뱁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비법이에요. 아니, 선생님, 그래서 꿀팁이다. 우리 집은요, 저희 집은 갈비를 재우죠. 그러면 재우면 시간을 조금 길게 냉장고에서 요즘 같은 때면은 보통 한뭐 8시간, 12시간 넣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끓여서 하시면 재우지 않고 쉽게 하실 수 그러네요. 있어요.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양념에 버무려서 8시간을 재울 거냐, 이렇게 1시간 끓인 다음에 양념을 할 거냐 1시간 끓일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끓어오르네요. 한 잠깐 좀 끓이신 상태에서 부재료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도 넣고 요즘 연근도 많이 드시니까 연근도 넣고
스프 이렇게 넣고 버섯도 좀 넣으면 맛있어. 네. 버섯도 넣고. 같은 거. 근데 네. 버섯은 처음부터 넣으시면 얘가 양념을 다 흡수를 해요. 아~ 그래서 뚜껑 덮어서 네. 국물이 반 정도 줄을 때까지 끓이신 다음에 요쪽에. 원하시는 이제 네. 뭐 버섯 이런 건 나중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끓고 있네요. 네, 끓고 이렇게 이제 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인삼도 아유.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잘 끓었어요. 국물이 이렇게 잘 향까지 전달되는 4D 텔레비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담아주시면 됩니다. 빠져버리고 싶네요. 네. 너무 맛있겠다. 좋아하시는 채소들도 네. 같이 넣어보시고요. 명절도 아닌데 진짜 네. 양념의 간이 이렇게 잘 배어서 온 가족이 정말 든든하게 그러니까. 드실 수 있게 네.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 근데 솔직히 갈비찜에 갈비가 비싸서 네. 당면만 많이 넣고 당면만 넣고 있잖아요. 떡도 넣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네. 드실 때 갈비 이제 저는 위주로 먹을 수 있어. 네. 네. 뭐 이렇게 잣도 있으시면 좀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좀 파도 자세 네. 이렇게 좀 넣고 예. 이렇게 이제 고추도 조금 포인트 이렇게 네. 올려가지고. 네. 가볍게 섞어서 드시면 그렇죠, 그렇죠. 네, 보양 갈비찜 드실 수 네. 있습니다. 아, 잣을 넣었으니까 네. 자시오. 자실까요? 강현실 씨 자시오. 그대도 자시오. 네, 자시오. 네, 한번 드셔보시죠. 정말 가족도 생각나네요. 이거 담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아, 이거 살 좀 봐. 이거 저 뜯어볼게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드셔보세요. 뜯어볼게요. 아유, 그냥 기름기가 촥촥 흐르는 게 아 진짜 갈비를 내가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갈비는 이 뼈에 붙은 살이 진짜 맛있잖아요. 뼈에 붙은 살이 맛있죠. 여기 요거 역시, 힘줄 같은 거 요거. 역시 부드럽다. 야들야들해 보여. 근데 사실 저는 갈비를 좋아하는데 갈비가 너무 느끼할 때가 있어. 기름이 너무 많아. 네. 근데 이게 기름이 적당해. 맞아요. 부드러운 만큼만 있고 많이 느끼하진 않아요. 기름지지 않게 드실 수 있고 재료에 무 같은 거 같이 사용해 주시면 잘 익기도 하고 맛도 잘 어우러집니다. 한방 느낌도 나요. 그러면 인삼이나 막 이런 게 들어가서 향도 너무 좋네요. 저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시지만 저는 향기까지 맡거든요. 와 진짜 최고입니다. 지금 10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티벗으로 올라온 궁금증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한 박사님. 네, 아까도 질문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특성은 있지만 일반적인 조리법으로 하면 고기가 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때는 지방 함량이 적게끔 조리하는 방법이 소화가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갈비찜 하셨듯이 고기를 푹 물을 충분하게 뱉고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조리를 하게 되면요. 지방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웃기름, 겉기름을 걷어내시고 국물을 드시면 고기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충분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고기도 더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율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리 시간이 긴 조리법 그리고 국물을 충분하게 우려낼 수 있는 조리법을 선택을 하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손은 하품밖에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양이 풍부하다는 말인데요. 근데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똑똑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비법 네.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이렇게 먹어야지 100점. 첫 번째, 지방이 적은 부위로 골라 먹어라. 네. 맞춤 용도가 따로 있나요? 그럼요. 소고기는 우리나라 소고기는 크게 대분할육으로 10개 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의 몸통 부분에 있는 몸통 위쪽에 있는 등심, 안심, 채끝, 뭐 갈비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구이용으로 또는 스테이크용으로 또는 로스구이용으로 이렇게 먹는 것이 좋고요. 위쪽에 앞쪽하고 뒤쪽, 위쪽에 앞쪽하고 뒤쪽, 목심이나 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그 퍽퍽하고 근섬유가 굵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얇게 썰어서 불고기감이나 국거리로 사용하는 게 좋고 그 목심하고 우둔 밑에 쪽에 있는 앞다리살이라든지 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네. 결체 조직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중온에서 좀 장시간 요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찜이라든지 장조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이제 앞다리살이나 설도가 좋고요. 그 밑에 사태 같은 경우는 장시간 쭉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찜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결체 조직이 노골노골해져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부위별로 특성에 맞게끔 네, 네. 그렇게 조리해서 먹는 게 100점입니다. 네. 그래요. 고기도 맛있게 먹으려면 공부해야 되겠어. 정육점 가면 그냥 알아서 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한 박사님 이
저 소고기 지방이 적은 부위는 어디일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정말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구입하는 부위이기도 하는데 네. 사태를 가장 좋아하고요. 오. 우둔살을 좋아합니다. 이 사태와 우둔살에는 지방 함량이 적은 반면에 다양한 조리법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푹 끓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조림으로도 할 수 있고 전으로도 부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조리 방법에 따라 틀리는데 이 사태와 우둔살에는 지방 함량은 적은 반면에 근육 함량이 굉장히 이렇게 근육을 늘리는데 굉장히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전부 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저 선택을 할 때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로스구이나 여러 가지 구이용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사태나 우둔살은 가격이 거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싸고 맛과 영양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태와 우둔살 적극 추천합니다.